안녕하세요, 집자맨입니다. 오늘은 우리 현미사 사장님과 견적을 보러 왔습니다. 여보세요? 이 폐기물! 아, 우리 거. 아니, 아니요, 이쪽이요? 그냥 찍어봐 주세요. 폐기물만 많이 찍으세요. 네. 조금 떨어졌어. 그래도 장비는 눌러야 돼요.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요? 한 가지만 쓰면 한 30만 원 들어갑니다. 누가 깨끗이 치워야 된다고 장비 눌러야지. 본인이나 여름 내에 한 거예요? 뭐 때문에 여기 비닐 같은 때문에 다 치웠구나. 네네. 여기 다 쌓아놨어요. 땅을 이번에 사신 거예요? 비닐 막 이끌어. 여기가 상속건데 땅을 좀 지워달라고 그러죠. 발바닥이 뭐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담은 거 10m 마대로 담을 건 담고 못 담은 건 그냥 이렇게 아,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지? 저거를 한 2차로 이렇게 해서 이미 뭐 여러 번 봤겠다. 나무 어떻게 피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철, 여기 비닐 싸놓은 게 이게 철대기예요. 철대기 샀습니다. 그럼 뭐 5톤 차에다 저기 스티로폼도 있고 스티로폼이 저 정신한테 갖다 주면 저거 플라스틱 PP는 받는다고 그래서 그건 좀 한번 갖다가 없애려고 양을 좀 줄여야 되니까 오전에 저 조가조 치우고 지금 저 뽑아내려고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없어요? 여기 단가? 네네네. 이거 또 덮어놓고 시멘트 바로 담아놓고 이게 여기 목재 목재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네. 조가조로 파셨어요? 아, 저거, 예, 파고 지금 캐릴라고. 아까, 저거 조금 전에 와서.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, 분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.